참, 재미없게끔 사셨어요. 응? 재미없게끔 사셨어. 그 말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오셨나 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참 달려온 만큼에 내가 성과가 좀 있고, 내가 조금 고속도로를 좀 밟아서 조금 시원하게 달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딱, 종점까지 참 시원하게 오면 좋으련만, 왜 이렇게, 장애물들이 많았고, 왜 이렇게 나한테, 화살을 던진 격도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와서 어디를, 내 마음속에서 도망가듯이, 어디로 숨어버리고 싶은 내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비관스럽다. 지금 그러시거든요. 그 말은 내가 지금 이거 하는 일을 조금 방향을 좀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야. 네. 근데 이 방향을 바꾸는 것도, 조금 사람들이 이미지가 좋으면 좋은, 이미지라는 소리는 조금 빨리 알아듣고, 빨리 캐치를 하고, 아, 이거라고 딱 하면 좋은데, 조금 미약하다라고 하는 게 업종이 조금, 생소한 거예요. 제가 지금 한 일이요? 네. 그러니까 바꾸려고 다른 하는 게.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던 일에서 약간 벗어난다고 표현해도 그냥 거기서 거기인데 그건 본인 생각이지. 남들이 볼 때는 생소한 직업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 제 계열 쪽에서는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변화가 많이 없다고 하지만 표현을 하자면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게 있었어요? 딱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큰 거래처를 뚫어라. 이게 점사의 포인트래요. 그 말은 지금 본인이 거래처를 지금 뚫기가 조금 많이 힘이 들고, 예를 들어서, 영업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만나서 이렇게 접촉을 하는 것도 많이 내가 내 성격상 많이 힘이 들었을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많이 지장이 좀 있었다. 지금 그러셔요. 그러니까 지금 날까지의 쳇바퀴 돌듯이 돌았던 게 조금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스가 났던 것도 맞았고, 금전적으로 많이 회전이 되지를 않았었을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미끄러진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 가서 그런 거를 깔기 시작하신다면 우리나라보다 다른 데가 더 빠르시대요. 해외. 네. 그러면 제가 그 전에 잘안 됐던 이유는 뭔 거예요? 제. 그 전에 안 됐던 부분은, 뭐 현재 일하는 게뭐 되든 안 되든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안 됐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저의 성격? 아니면 뭐 팔자가 있나? 성격도 성격이고, 많이,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식과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너무 많아. 많은데, 경험이 없었대요. 경험도 없었고,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많이 휘말려 있던 것도 맞았고, 우물 안의 개구리였던 것도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도전은 하신다고 했었을 텐데, 나한테는 그렇게 많이 도전한 걸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많이 아마, 나 스스로가 많이 한탄을 하기 바빴지, 그리고 남한테 원망보다는 내가 조금 발전이라는 게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적인 게 많이 미약했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본인은 분명히 사업을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나한테는 사업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아니요, 사업을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쪽 계통을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나한테는 사업이라는 게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바꿔봤어야 두 번이야. 많이 바꿔봤어야 두 번이었고, 많이 바꿔봐야 거기에서 세 번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할게요.
원 오너는 오너는 따로 있는데 내가 밑에서 밀어주는 격이었다 여태까지. 응? 네. 그런 부분이 많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많이 이렇게 밀어준 격이었나 봐요. 네. 그리고 내 머릿속에 아이디가 많이 다른 사람한테 뺏겼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 쪽으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연구를 해서 그 연구비로 가지고 벌어 먹었더라도 본인은 성공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머리가 비상한 분이세요. 이 회전이 빨리 도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를 알면은 이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 두세 가지를 응용할 줄 아시는 분이야. 근데 내가 막상 내 거를 깔아서 내 거를 하려고 딱 막상 깔아주잖아, 판을. 그러면 그런 부분적으로는 내가 아직까지 사업의 운이 열리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많이 힘이 들었던 것도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서 본인은 인덕이 없어요. 본인은 인덕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거는 왜 이 말을 하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한 가지를 얻으려면 나는 이 사람한테 두 가지를 줘야 돼. 네. 그만큼의 내가 내 두 손과 두 발을 띄어서 내가 움직여서 이 사람 거를 가져오려면 나는 이 사람한테 두세 가지를 내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 한 가지에 대한 거를 나는 얻어. 그만큼의 내가 가는 길이 많이 힘이 들었다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올 수전, 내년 수전에 차라리 여기에서 빚을 못 볼 것 같으면 내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으시면요. 심지어 그냥 가까운 내가 됐던 중국이 됐던 어디가 됐던 간에 가서 조금 인맥을 조금 뚫어서 그쪽 부분에 가서 내가 무역적으로 문을 열기 시작하신다면 아니면 여기에서 그쪽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서 문을 여신다면 훨 낫지. 지금 봤을 때는 이거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 해도 그냥 똑같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실 것이고 똑같은 우물만 계속 파다 보면 자질구리한 돈밖에 만질 수가 없어요. 응? 뭔 말인지 알죠? 네. 큰 물에서 좀 노르셔야 되는데 큰 물에서 안 노르신 것도 아닌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 인해서 본인은 필요한 것만 다른 사람들이 본인한테 필요한 것만 쓰지 실상 내용물의 큰 내용물의 중요한 부분은 본인한테 주지를 않았대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서 조금 많이 남들보다 처진 격이야. 남들보다 뒤늦게 가고 있는 격이에요.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그래도 남들이 지금 말했을 때는 본인 그 똑같은 분들이 봤을 때는 운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똑같이 지금 상황에 가만히 계신다면 본인은 그 운을 받아먹지를 못해요.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되게 쿨하신 것 같고 되게 폭우가 크신 것 같고 생각과 이 몸과 행동이 전혀 가치는 본인은 놀고 있다고 하시는데 생각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전혀 내가 내 신점으로 봤을 때에는 전혀 찾아 먹지를 못하고 있는 격이에요. 그리고 본인하고 이거하고 지금 날까지 본인은 맞아서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거하고 본인 사주하고는 안 맞아. 그럼 뭐가 맞아요? 그 사주 나왔던 그런 일은? 돌아다니는 건 맞아요. 돌아다니는 일은 맞아. 근데 이걸 가지고 본인이 내 사업을 하신다면 성에 차지를 않아서 맨날 내 직업에 맨날 이렇게 목마른 직업을 찾는 일밖에 안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되지? 도대체 뭐가 문제지? 내 스스로가 한탄밖에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고 노후에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봤을 때는 내 직업이 금방 끊겨요. 네. 내 직업에 내 말년 정도에 봤을 때는 내 업종도 금방 끊기고 내가 먹고 사는 게 빡빡하게 될 일이 분명히 뚜렷하게 있어. 그러면 그냥 가감하게 저를 믿고 나를 믿고 가감하게 업종을 바꾸세요.
어떤 업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주에는? 그러니까 본인 사주에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보면 폭우가 넓어요. 폭우가 네. 넓어. 근데 차라리 공부를 하시면서 돌아다니는 일을 하실 생각 없어? 그 말은 조금만 경기가 괜찮아졌고 만약에 그 전에 오셨더라면 나는 경매를 해보세요 라는 아 경매요? 경매를 좀 해보세요 라는 말을 던졌을 거예요. 만약에 작년 수전, 재작년 수전 이미 지난 거지만 그 몇 년 전에 아마 나한테 점을 보거나 다른 분들한테 보셨더라면 경매나 좀 그런 쪽으로 일을 하셔서 조금 해보실 생각을 없으세요? 라고 나는 분명히 내 점사로 뱉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재미가 있으신가요? 경매. 아니, 지금 일하시는 게요. 일하는 게 재밌다라기보다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럴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그럴 가치가 분명히 충분히 있다라고 했고 근데 지금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다 힘들지만 그것도 견딜만 하다 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좀 힘든 거죠. 그래서 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궁금했던 거고 그리고 뭐 좀 나는 2년을 못 버티신다 해요. 앞으로 2년이요? 네. 미안한 말이지만 2년을 못 버티신다. 분명히 너무 재고도 많이 쌓이는 걸로 느껴지고 너무 바깥에 나가는 것도 많아 보이지도 않아 보이고 지금 내가 이거를 지금 어떻게 잘못하다가는 정말로 내년 내후년 수전에 조금 얘를 그냥 방치를 하는 걸로 느껴진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봤을 때는 그 전에 차라리 다른 업종이나 다른 분야 쪽으로 좀 바꿔서 그냥 투잡 아닌 투잡식으로 이거를 조금 밀어놓고 다른 일 쪽으로 만약에 하신다면 나아지면 나아졌지 이거 하나만 갖고 계속 그 우물을 파신다면 내가 봤을 때는 비전은 절대로 없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비전이 없어요. 폭우가 더 넓어진 걸로 보이지는 않아. 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난 바꿨으면 좋겠어. 바꿔놓고 나면은 본인은 지금 이미 운은 열려 있어요. 운은 열려 있는데 본인이 지금 못 받아먹고 계시는 거야. 왜? 맨날 똑같은 그 자리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잘 되나 보다. 그냥 그렇게 뭐 잘 버티고 가나 보다라고 하지만은 본인은 안에서 지금 소가리하고 있고 본인은 속에서 지금 답답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적으로 바꿔놓고 나면 본인은 분명히 받아먹을 일은 뚜렷하게 있다. 내가 운을 분명히 받아먹는다. 지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운을 받아먹으려면 조금 다른 분야 쪽으로 조금 눈을 떠보세요. 다른 분야 쪽으로 눈을 떠보시고 전혀 머리가 없으신 분도 아니에요. 지식도 없는 분도 아니고 남들처럼 막 이렇게 저기 안 되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넓혀지기 시작하다 보면 나는 분명히 빛을 본다예요. 빛을 본다에 한 표. 그리고 훗날까지 전망이 없다에 그런 소리는 안 들리니까 조금 바꿔봤으면 좋겠다. 지금 그러거든요. 희망을 가지시고. 피해야 될 건 뭐예요? 제가 당장 조심해야 될 거. 잠깐만요. 거?